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이전 강의까지 우리는 인물, 배경, 카메라, 스타일을 각각 설정하며 장면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같은 캐릭터를 넣었는데 장면마다 얼굴이 달라요. 사막 장면인데 자꾸 배경이 바뀌어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이 오늘의 주인공, 레퍼런스, 참조 기능입니다. 미드저니의 스타일, 캐릭터, 옴니 레퍼런스와 같은 기능이지만 이미지를 3장까지 첨부가 가능하고 사용이 쉬워서 일관된 이미지 생성에 매우 유용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하나의 캐릭터와 배경을 여러 장면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는 법과 두 인물의 배치, 사물 결합, 스타일 적용, 그리고 생성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영상으로 전환하는 방법까지 배워봅니다. 강의 목표입니다. References 기능으로 일관된 인물, 배경, 스타일 유지하며 이미지 만들기. 두 명 이상의 캐릭터, 사물과 인물의 조합, 다양한 구도와 동작 설정하기. 생성된 이미지를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방법 익히기입니다. References 참조 기능은 이미지 생성 시 동일한 인물, 동일한 배경, 동일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왼쪽 툴바 중간에 있는 References 탭을 클릭하고 최대 3장까지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이미지를 골뱅이 기호로 프롬프트에 입력하여 참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골뱅이 엘리, 골뱅이 데절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활용 팁입니다. 골뱅이 엘리처럼 골뱅이 기호를 사용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From Ellie of Desert처럼 자연어로도 입력이 가능하지만 골뱅이 기호 방식이 더 편리합니다. Fixed Seed 기능을 켜면 같은 참조와 프롬프트로 유사한 이미지를 반복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Input for Video 버튼을 클릭하거나 비디오 탭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자동으로 영상 변환의 입력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에 카메라 무빙이나 스타일을 추가하여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우주 비행사 캐릭터인 엘리와 사막 배경인 데절트를 사용해서 정면, 전신, 측면, 뒷모습까지 일관된 이미지로 다양한 구도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를 영상화하여 단편 영화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장면이 바뀌면 인물 얼굴이 달라지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제시해드린 프롬프트 외에도 텍스트만으로 인물의 다양한 자세와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만으로 표현이 어렵다면 인물과 카메라의 위치를 손그림으로 그려서 참조를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후 단편 영화 제작 강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두 인물인 우주비행사 엘리와 소녀 제니를 같은 장면에 함께 배치해 봅니다. 서로 마주 보거나 나란히 걷거나
오아시스에 앉아 대화하는 장면까지 다양한 상호작용을 연출해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제작 툴에서는 여러 인물을 한 장면에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게 어렵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런웨이의 레퍼런시즈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런웨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프롬프트 예시로는 정면에서 함께 서 있는 장면, 서로 마주보는 장면, 함께 앉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미지를 영성화해 보겠습니다. 제시해드린 프롬프트 외에도 다양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 리오와 다양한 사물 이미지들을 함께 배치해 볼 거예요. 공, 모자, 의상 이미지까지 조합해 자연스럽고 일관된 연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시로는 모자 착용 장면, 축구공을 들고 있는 장면, 의상이 바뀐 장면입니다. 마지막 활동은 스타일 적용하기입니다. 같은 인물과 배경이라도 스타일이 달라지면 영상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죠. 런웨이에서는 스타일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본 제공 스타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본 제공 스타일 목록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만의 스타일 만들기입니다. My Styles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조하고 싶은 스타일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프롬프트는 간단히 적어도 되고 상세하게 적어도 됩니다. 저장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 수채화, 클레이, 만화 스타일까지 원하는 분위기를 직접 만들고 항상 같은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의 요약입니다. References 기능, 인물, 배경, 사물, 스타일을 이미지 간에 일관되게 유지해 줍니다. 사용법은 좌측 References에서 이미지를 등록하고 프롬프트에 골뱅이 기호로 입력합니다. 구도 종류로는 프론트샷, 풀바디샷, 사이드샷, 백샷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작을 자연스럽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Input for Video를 클릭하거나 생성한 이미지를 비디오 탭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영상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설정 시에도 기본 스타일이나 사용자 정의 스타일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AI 캐릭터가 내가 지정한 대사를 하며 웃고 놀라고 슬퍼하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살아있는 연기 연출을 액트 1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스토리텔링의 생명을 불어넣는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